인간은 바이러스고 괴물이 백신이다. 누나가 진행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사람이라 볼 수 없어서 괴물이라 죽였어요? 죽여도 당연한 거니까? 자연수 괴물도 느끼고 알아봐요. 그들도 사람이었으니까. 사람들도 다 나빠. 지금껏 난 사람을 죽인 거야. 당신들과 괴물이 다를 게 뭐야? 괴물아,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? 괴물아는 정신병이야. 누니야, 나는 보여. 괴물이 된 사람들의 욕망이. 하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히고만 하는 거야. 인간들은 포기하지 않아. 욕망에 가득 차서는 닥친 거를 파괴하고 다른 종들을 멸종시켜. 이쯤 되면 죽어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? 네 주인을 바꿔줘야지. 인간들아. 자였어! 너 나 못 죽이겠지? 넌 날 두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못 죽이는 거야. 왜? 이 연역을 살린 거야. 지금 한가하게 괴물 새끼들 걱정할 때가 아니야. 제일 무서운 건 사람들. 괴물은 여러분을 한층 더 나아가게 해줄 진리의 첫 걸음들어. 인간들은 실패했어. 내가 뭐냐고 물었죠. 신인류. 내가 왜 당신을 살려뒀을까? 당신이 희망이고 상징이니까. 인간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. 언젠가 이겨낼 수도 있다. 이 모든 걸 끝낼 구세주가 네가 맞는지. 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너였어. 이젠 받아들여. 넌 이미 괴물이야. 난 왜 살아있는 거야? 차라리 괴물이라도 돼버리지 왜? 언제나 난 네 안에 있었다. 그래, 난 괴물이야. 멈춰야 돼. 내가 해야 돼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? 내가 보고 싶었나 봐. 할 순 있겠어? 그럼 어디 잘해봐. 이 순리를 망가뜨린 건 그들이에요. 특수 감염돼. 그제가 돌아왔습니다. 특수 감염이니 두려워한 것부터 말해. 최현수. 당신은 절대 못 죽여. 내가 할게. 그건 처음부터 내 일이었어. 이번에 끝내. 너도 살아야지. 넌 괜찮아? 뭐가? 전부 다 이렇게 된 거. 아니야. 차라리 그 편이 나을까.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더 이상 아프지도 않겠지. 모두가 돌아갈 순 없었다.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.